EX800 린락하는 방법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퀴를 빼야죠. 바퀴를 빼겠습니다. 제 거는 19입니다. 제 거는 19인데 이거는 19가 아니야. 뭐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있어? 와, 어이가 없네요. 그러면 장비. 또 장비 하나 까면서 또 장비를 열었어. 레오파드 애들은 왜 이거를 틀리게 하는 거야? 나 어이가 없네 정말. 19, 19도 아니야. 21, 21이야. 와, 나 씨. 못 때린다 진짜. 씨. 아, 21로 바뀌었으면은 액술도 바뀌었다는 건데. 일단 풀었고요. 이쪽에서 엑스를 쳐서 요거 잘 봐놔야죠. 요거 모양 좀 이따 꼽을 때 봐야 되니까 일단 엑스를 빼는데 뭐 특별하게 아 여기에 제 거가 없는 게 하나 있긴 하네요. 보여드릴게요. 아우씨, 이거, 아우씨. 일단은 이걸로 이쪽에서 때려서 뺐고 체인을 빼주고 바퀴를 뺐는데 저한테는 없는 이런 와셔가 하나 들어갑니다. 저한테는 없어요. 바퀴를 일단 빼고 오케이 뒷바퀴 요거는 요거대로 잘 모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일단 바르는 거. 그 다음에 주걱 두 개, 공기 빼는 거. 뭐 공기 빼는 거는 굳이 없어도 돼요. 이 디스크보다는 이쪽 스프라켓 쪽이 더 낫겠죠. 이거 또 휠 수가 있으니까 바람 빼고 10mm
이게 말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거의 다 풀러놔요. 차라리 구찌가 돌아가게. 그래서 안 터지게. 일단 얘를 뺍니다. 됐죠? 그러면 발로 눌러서 얘를 떨어뜨려야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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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한번 돌려서 비드를 한번 빼. 아이 새끼야. 아우 딱딱해. 됐어. 됐어. 타이어가 늘 때 노하우는 뭐냐면 이 비드를 끝까지 이렇게 밀어야 얘도 조금 더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막 하지 말고 얘 비드를 여기 비드를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일단은 여기가 공기가 빼는 데가 있으니까 이 앞쪽 먼저 밟을 때는 밑에 박스를 깔고 또 쉴지도 모르니까 좀 두꺼운 박스를 깔고 앞을 살짝 밀면서 양쪽 두 개를 눌러서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밀면서 누르면서 너무 멀면 안 돼요. 최대한 가까이. 그게 저항이 좀 적으니까. 이게 미드 타이어가 좀 빡세요. 누르면서 한 번 더. 누르면서 한 번 더. 이게 좀 쉽게 빠질 것 같으면은 다 빠진 거야.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제 누르면서. 됐어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마저 풀어주고 가운데를 밟고 당겨서 튜브를 빼줍니다. 아, 또 튜브 이렇게 손에 아, 안 잡혀. 밟고 튜브를 살살 달래가지고 하는데 안 돼. 씨, 짜나. 걸렸어요. 내장을 빼고. 내장을 빼고.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요거 이쪽 말고 이 반대쪽에 살 사이 부분에다가 주걱을 넣고 안 바깥쪽으로 당겨야지. 네. 그런 다음에 있는 힘은 제껴. 밟아, 조금씩. 이리 와, 제껴. 빠졌죠? 좀 린락을 린락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게 잘 뚫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보면 이게 넓은 데가 있어. 이렇게 넓은 데, 좁은 데, 그죠? 넓은 데, 근데 뭐 거의 반대쪽이 넓기는 해.
그래서 얘를 구멍을 뚫는데 또 잘못 뚫으면 엄청 짜증나요. 그래서 이게 위치 잡는 건데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표시내는 건데 괜찮더라고. 맞고 여기 정중앙에 딱 잡고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됐어요. 됐고. 드릴. 드릴 비트를 옵니다. 어디가 되는 거야? 이걸로 그냥 할게요. 무슨니? 립나 1.85가 좀 들어가서 좀 덜렁덜렁 하게 하는 게 낫겠죠? 됐어요. 가루를 빨고 이거를 이게 그래도 조금 헐렁하는 게 나아요. 제 기준에서 그래요.
조금만 더 돌려줄게요. 이게 이빨이 걸리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다가 구멍을 냅니다. 살살 가려져. 이게 또 잘못 자르면 찢어져서 조금 신경 써서 잘라줘야 돼요. 이게 옆쪽으로 안 나와요. 됐고요. 이거를 살짝만 끼워줍니다. 됐어요. 준비하려. 그 다음에 헤비 튜브. 일단은 간단하게 발라주죠. 잘 잡으라고 바라는 다음에 하는 거야. 됐어. 됐고. 타이어도 안쪽에다가 꼭 발라준다. 그리고 비드도 한번 발라줘요. 이것도 한번 발라주고. 엑시스가 방향이 있었는데 저는 뭐 신경 안 쓰지만 방향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방향이 없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림나 쪽으로 먼저 걸어요. 이렇게 림나 쪽으로 먼저 넣어서 걸고 이빨 이쪽으로 민 상태에서 한번 살짝 본 다음에 여기서도 살짝 너무 세게 말고 세운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차근차근 살짝 들어서 이쪽 쉬운 데서 해가지고 여기에서 살짝 뺄 때는 이쪽으로 제껴서 마지막 여기서 이쪽으로 쉬운 데로 넣어서 안쪽으로 와서 들어갔죠? 처음에 이쪽으로 넣어야지 이게 대기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그 다음에 눈락은 여기 있고 반대쪽이 네, 이거 넣는 거니까 다시 이쪽으로 넣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그래서 있는 힘을 더해서 뒤집어 까기 전에 얘를 준비하고 있는 힘을 더해 뒤집어 까요. 으자! 으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넣어. 어딨어? 씨. 여기다 넣어. 잽싸게 이 새끼를 껴. 많이 안 껴야 돼요. 조금만. 다시 나오지 말라고 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뺄 때 조심히 옆으로 해서 살살살 살살살 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밟고 얘를 들어서 안쪽으로 밀어 놓습니다. 가자. 이렇게 가자. 밀면서 조심해서 넣어. 일단 넣었어요. 최대한 잘 넣고 림락 쪽에 걸린 거 없나 잘 보고 림락 뒤쪽으로 들어가게 잘 손가락으로 느끼면서 눌러줘요. 그 다음에 바람을 살짝 넣습니다. 얼마나 넣냐고? 뭐 조금? 한 뭐 4, 5 정도? 근데 이거 타이어 끼우고 하는 방법들은 다 틀려요. 노하우도 있고 이게 눈락 잘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고 여기에서 아마도 100% 오르겠죠? 그죠? 잘 넣어가지고 안에 잘 다리 잡는 길이 있거든? 해보면서
사후까지 넣을 필요가 없네. 여기가 살짝 그릴 정도만. 됐어. 4. 4 정도 되면 여기가 이제 자리가 잡는 거예요. 자리가 제대로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일정하게 여기가 이제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은 자리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빼줘요. 이거는 꼭 없어도 돼요. 그냥 눌러서 빼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완벽하게 좀 안 빠지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으로 살짝 해봤을 때 튜브가 내 손으로 했을 때 그냥 쑥쑥 들어가는 정도는 저는 바람을 넣어놔요. 만지면서 어디 만지면서 한 번 더 발라주고 한 번 더 발라주고. 저는 립락 쪽 먼저 끼웁니다. 립락 쪽. 립락이 비드를 물고 있는 거니까 할 때는 그 립락을 눌러준 상태에서 넣어야겠죠. 먼저 걸고 살짝 이쪽에도 걸기 쉬운 대로 넣어서 갖고 와서 살짝 립락이 보이죠? 립락을 눌러서 여기가 물리게끔 하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살짝. 그다음 비드를 안쪽으로 넣는 게 포인트예요. 비드를 안쪽으로 넣어야 돼. 얘를 이렇게. 그래야지 반대쪽이 하기가 쉽습니다. 넣고 여기도 한 번 더. 비드를 이렇게 누르면서 이걸 잡고 있어야 돼요. 놓으면 다시 돌아가요. 다시 한 번, 여기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잡고, 무릎으로 누르고, 잡고, 무릎으로 누르고. 여기 느껴져요, 여기서 튜브가. 한 번 더 누르고, 느껴지니까 한 번 더 누르고, 밀으면서 다시 한 번 앞쪽으로 발. 다시 한 번 누르고. 한번 붙여서 앉히고.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넣고 누르고. 이렇게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바람을 한 20까지 정도 됩니다. 넣는 이유는 여기 이제 비드가 정확하게 잡혀야겠죠? 잡히는 것보다는 비드가 나온 상태에서 립락을 조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얘는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는 바람 내면 비드가 나오니까 이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넣어서 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를 튀어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립락을 조여줄게요. 한 20 정도 넣을 건데 여기에 뭐 WD를 뿌리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뭐 조금이니까 저는 여기 사이에 한번 살짝 뿌려줍니다. 그래야지 얘가 좀 잘 나와요. 안 나올 땐 되게 안 나오거든요. 살짝 이게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보면 여기. 나온 비드랑 이쪽에 비드로 나온 거랑 차이가 크죠?
얘가 점점 좀 나오고 있는 거야, 얘가. 얘가 점점 좀 나오고 있는 거야. 자, 인식이 들어갔고, 여기, 물도 제대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그리고 링락을 쪼아줄 거예요. 저는 립락을 좀 많이 세게 조이는 타입인데 또 적당히 조여야겠죠? 어쨌거나 타이어 튜브가 안 들어가게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세게 조여줄 필요는 있어요. 이 정도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열을 뜹니다. 저는 한 5, 6 정도로 타요. 이거 워낙 하드하기 때문에 9. 이 정도면 형님은 괜찮을 거야. 빵꾸 나는 거보다 나니까. 아까처럼 요거는 최대한 풀러놓고 이게 장비 때까지만 잠궈놓습니다. 됐어. 순으로 넣습니다. 넣을 때는 이 구리수저 한번 발라주고 구리수저 한번 발라주고 여기도 한번 발라주고 어우, 그렇게 땀이 나. 저거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작업을 먼저 하죠. 체인가드. 체인가드를. 오셨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오, 얘는 구멍이 거의 맞네요. 구멍이 맞는데 이거 체결하는 볼트는 없어. 야, 씨, 너무 안 돼? 볼트가 없으면은 볼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니까 얘는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풀 일이 조금씩 생겨요. 록타이트를 발라서 록타이트를 발라서 고정을 합니다. 록타이트를 발랐으니까 적당히 하겠죠? 일단 아 얘도 안 되긴 안 되는구나. 얘도 적당히 하면은 이 구멍이랑 이 구멍이랑 배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구멍을 좀 벌려야 됩니다. 얼마나 벌려야 되냐면 이 정도. 잘 안 갈리네요. 뚫어야겠어요. 뚫는 거 아까 어디 있어? 펀칭으로 이 옆에를 한번 뚫어. 이게 너무 기네요. 벌렸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얘를 볼트 너트로 체결을 합니다. 옛날에 사동결 있었는데 보이나? 조그만 게 있죠? 요거를 일단 밖에 안에서 바깥으로 빼서 사이즈 체크를 한 다음 핀이 없네. 위치를 표기를 해줍니다. 위치 여기.
그런 다음에 다시 빼주고. 빼고. 잘라야죠. 조심. 됐고, 여기에도 한번 뿌려주고요. 이쪽에서 이제 반대쪽으로 넣어서. 이게 깔끔히 안 잘렸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넣어서. 해주고. 여기에 한번 더 뿌려주고요. 쪼아주고. 그 다음에. 전동드릴 어디 갔지? 전동드릴이 어디 갔네. 너무 세지 않게 복타이트 발라놨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도 복타이트 발랐으니까 적당히 적당히 됐어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껴야겠죠? 어디. 아, 꼈어, 꼈어. 여기, 요 방향 잘 보고. 방향 잘 보고. 그치. 아우씨. 별것도 아닌 것도 없이. 짜증나게 없어. 이게 요 사이로 넣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가고 꽉 들어가고 얘가 날씨가 진짜 살인적으로 덥습니다. 지금 에어컨 나온 데서 할 걸.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건 다음에 얘를 밀어야죠.
뭘 하자 한 번에. 그렇지.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이제. 여기에 저 타이어가 안 들어가더라고, 이것이. 요것이 안 들어가요, 타이어가. 타이어 낀 상태에서 이게, 여기에 거식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를 넣을 때는 바람을 일단 다 빼야 돼요. 얘를 다시 바람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바람을 다 빼고 여기에 대각으로 이거를 넣는데 여기에 기름칠을 좀 해야 돼요. 어디를 기름칠을 하냐? 타이어에 닿는 곳. 이렇게 넣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딱 기름칠을 딱 합니다. 그리고 여기 걸리는데 여기다가도 기름칠을 딱 이렇게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왼쪽을 먼저 딱 넣고 왼쪽을 딱 오른쪽을 넣고 이쪽 비벼서 들어가. 비벼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고 비벼서 여기 지금 딱 하나 여기 뽕이 하나 걸리는데 요거를 잘라야 돼. 이렇게 비벼서 왔다 갔다 오케이. 아씨 대기 어땠어 오케이 굿 됐죠?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뽑을 때 힘들어가지고 막 이게 삐뚤려 그러면 이게 한 방에 들어가지 않아. 힘을 어금니 꽉 깨물고 한 방에 되게 힘을 주고 딱 올려서 일단 디스크에 물려. 그 다음에 힘을 딱 주고 일단 여기까지 넣어. 그렇죠. 그 다음에 힘을 좀 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벌려서 이 와샤를 넣어야 돼. 근데 이 와샤가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여기가. 오씨. 미친. 요. 벌려가지고 잘 넣어야 돼요.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 와샤가. 이 와샤 때문에 끼우는 게 더 짠나 있어. 그 다음에. 맞추고 때립니다. 잘 보고 때려야 돼. 와샤랑 뭐랑 일직선이 이제 보고 일단 디스크랑 먼저 도킹을 해야겠네. 또 디스크 도킹하고 그다음에 와샤를 도킹해. 한꺼번에 하려니까 안 돼.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체인을 껴시고
오, 그쵸? 점이 끼고, 이쪽에도 이거 방향이 똑같이 끼에 껴주고, 하나도 안 걸어도 되겠네요, 지금은.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니까. 그리고, 조여줍니다. 여기도, 록타이트. 주문째는 무조건 록타이트에요. 록타이트를 해서, 안 풀리는 게 아니고, 좀 덜 세게 조인다. 야마가 하도 나니까, 야마 방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그시 지그시 이렇게 그렇죠? 됐죠? 일단 뒷바퀴는 완성. 이제 앞바퀴 어떡하지? 앞바퀴도 맥락은 똑같죠? 일단 엑셀을 빼기 전에 여기 볼트 먼저 풀어봅니다. 제 거랑은 이게 틀리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일단 요거. 요거는 한 번에 세게 하는 게 중요해요. 경험상 천천히 힘주면 이게 야만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런 쪽은 웬만하면은 전동을 쓰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 양쪽에 다 했네요. 저는 한쪽밖에 없는데 양쪽에 다 했네요. 했고 이거를 풀어야겠죠? 이게 돌아가네 그냥. 반대쪽 거랑 같이 돌아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고. 느낌상 13 아니면 13대? 아니네. 아니네. 더 크네. 15인가 보네. 아니면 14. 15. 15네요, 15. 15. 두꺼운 게 왼쪽이네요. 두꺼운 게 왼쪽. 자. 그냥 빠질까? 그냥 빠지네. 이런 거예요. 두꺼운 게 두껍고 얇고 여기 얇은 쪽이 디스크 쪽인 거죠. 그리고 디스크에서 살살 빼줍니다. 디스크가 지금 물고 있어가지고 살살. 제 거랑 디스크도 틀려요. 뭐 울비 거라 그러던데 이것도 울비 건가? 울비 건 같네요. 울비라고 소론이라고 써 있진 않는데. 틀려요. 됐죠? 뺐고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다시 똑같이 디스크를 위로 휘지 않게 디스크를 위로 하고 공기를
물 빼주고. 그리고 밥도 안 먹었어 지금. 빼주고. 빼주고 요거 없어 잘 없어지니까 뺐으면 바로바로 넣어주세요. 밟고 위에서 뺍니다. 그대로 살살 빼고 눌러서 빼고 이쪽도 가까운 쪽 가서 빼고 눌러서 원래 이 튜브가 잘 나와야 되는데 아까는 이렇게 안 나와서 그런가요? 그리고 빼고 이 안에 거 끊어졌네요. 이렇게 했지? 해서 꺾어서 이거 살짝 살짝씩 그렇죠. 쪽에 넓은데 넓은데 찾아가지고 정 가운데다가 잡아주고 신형으로 그치? 이게 신형이에요. 아까 그게 구형인데 좀 다른지 보겠습니다. 역시
넣었어요. 이거는 요거보다 좀 얇겠죠. 아까는 2.1이라고 이거는 1.1인데 그래도 조금 걸리니까 조금 더 걸려줄게요. 그래가지고 헤비 튜브를 됐어. 그러니까 이제 풀었으니까 Come on, come on, come on.
아이씨, 중심. 이거 림 테이프 없으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전기 테이프로 하고 그냥 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뭐 그렇진 않습니다. 됐고 조금만 잡고 디스크 쪽을 먼저 넣어야지. 이제 좀 아쉽게 어우 너무 깨끗하다는 거야. 디스크 쪽을 먼저 됐고 아까랑 똑같이 이런 거를 자 올게요. 똑같이 넣어서 제껴서 공이 밀렸어. 씨. 이거 안 끼면은 끼 빼다가 또 쏙 빨려 들어가요. 이거 꼭 끼고 하세요. 끼고 놓고 웬만하면 디스크는 밟지 말고 전 가운데만 살짝 밟아서 다이얼 위로 올리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최대한 잡아주고 살짝 올라올 때까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 됐어요. 오. 빼주고. 됐어요. 그러면 다시 바람을 빼주고. 기름을,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고. 리민약 쪽부터 뿌립니다. 쭉 살짝 해서 린닭 밀어주면서 이제 일단 이렇게 해서 린닭을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비드를 물려요. 비드를 한 번 더 여기서 쉰대 쪽을 넣어서 그리고 와서 다시 비드 물리고 쉰대 쪽 넣어서 비드 한 번 다시 한 번 올리고 비드가 안 물렸어요. 여기서 오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어요. 튜브를 느끼면서 한 번 더 넣고 하면서 넣고 무릎으로 누르고 한 번 더 넣고 한 번 더 넣고 한 번 더 넣고 한 번 더 넣고 이건 잡고 한 번 더 넣고 발도 넣고 한 번 더 넣고 최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씩 마지막에 제일 많이 씹히니까 마지막으로 살짝 해서 그대로 뒤로 그대로 20 다시 됩니다. 냉각을 채워줍니다. 자, 바퀴는 12 정도.
이쪽 이동. 여기도 역순으로 하는데 요 앞바퀴 끼울 때 이게 한 번에 딱 못하면 저 패드를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 여기도 똑같이 한 번에 집중해서 해야 돼. 일단은 디스크를 낑겨요. 근데 대부분 이게 디스크가 이게 플루팅이어가지고 잘 안 맞아. 그럼 넣는다고 막 치다가 긁어먹는다고 패드를. 패드가 까지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나.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왜냐면은 좀 많이 물고 있었거든. 뺄 때 조금 예쁘게 빠지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시 조립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패드가 다 갈려요. 그러면 얘를 빼려면 좋네? 어, 움직이네요. 막 이게 왔다 갔다 플로팅 같이. 그렇지, 디스크랑 같이 왔다 갔다 그래야지. 나는 한쪽만 왔다 갔다 거려. 또 별이야. 아, 이 새끼들이. 쓸라면 하나만 쓰지. 아우 아파. 아. 아무것도 아파. 발라져 있지 않은데 목탈트 소리 나네요. 아, 진짜 이렇게 할걸? 아우 아파. 차라리 이거를 빼고 씁니다. 그게 마음이 편해요. 패드가 망가진 일도 없고. 바퀴를 고정시키고. 일단 얘를 박아주고 1차적으로 박아줍니다. 수평을 잘 맞추고. 문지방도 끼워줍니다. 마지막 것도 수평을 잘 맞춰서. 항상 마지막 게 절이죠. 이거는 항상 그래. 이게 아주 씨.
맞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짜증나. 남지. 빼서. 어, 됐어. 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그때 거의 푸르지 않을 그런 것만 저는 써요. 자주 바꿀 수 있는 것 때문에 파란색으로만 합니다. 골라줍니다. 토크는 손토크로 너무 세지 않게. 옥타한테 발랐으니까 적당히 하면 돼. 적당히. 적당히. 앞 브레이크 캘리퍼 탐나네요. 이거는 이거는 곧 상용화 될 것 같은데 딱 맞나 보죠. 이게 앞에 서론 울비 브레이크라는데 뒤에도 아마 적당히 적당히 오케이 됐고 이거는 그대로 다시 잘 봐가지고 잘 보면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뒤 림락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